네, 애널리스트 뷰 시간입니다. 미중 무역 갈등의 우려 속에서도 주목해봐야 할 업종,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기업,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하나투자증권 글로벌 주식 리서치 센터 최보원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최근까지 증시 동향부터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? 아무래도 최근에 좀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미국 주요 지수들과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모두 3대 지수 모두 전주 대비 2% 넘게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, 불확실성 지수로 좀 구분이 되는 빅스 지수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포인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서 또 환율을 보시면 또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. 예. 어젯밤까지만 해도 97포인트 선에 위치를 하고 있던 달러 인덱스 자체도 오늘 아침에는 98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, 여기에서 엔달러 환율 자체는 109엔대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 니케이 지수와 같은 경우에 또 2만 1000선을 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까지도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한마디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뭐 고민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미중 무역 협상, 유가, 환율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유가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WTI가 2개월로 최저치까지 찍었어요. 이렇게 유가가 좀 출렁이면서 좀 산업별 동향도 엇갈릴 것 같은데 산업별 동향 좀 짚어주실까요? 또 뭐 최저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, 예. 방금 화면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지금 59달러 선까지 빠르게, 예, 예.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에너지 지수 어제 기준으로 또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에너지 섹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5월 초 대비로 한번 살펴보시면 변동성에 또 민감한 IT 산업재 소재 섹터들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특히 또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도 하락을 하면서 금융주 역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좀 비중이 큰 섹터들이 좀 흔들리는 만큼 전체 지수 단도 좀 흔들리는 모습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헬스케어 섹터의 경우 비교적 좀 견조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? 헬스케어 섹터와 같은 경우는 실적 기간에는 오히려 좀 불안한 모습이 보여졌지만, 예. 상당히 저번 주 후반까지만 해도 오히려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와 같은 경우에 또 메디케어 풀 얼이라는 이 법안이 또 언급이 되면서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플러스로 이번 주와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안과 관련된 언급이 계속 이 법안과 관련된 예산안 관련 언급이 또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또 한번 출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지만,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계속 내년 대선을 앞두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불안한 섹터로 따로 구분해서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이 메디케어 포 올 개혁안은 계속 가는 이슈인가요? 아니면 딱 어느 정도 법안이 완료가 될 시점이 있나요? 아니면 그래도 좀 이거를 두고 봐야 되는 이슈인가요? 지금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게 지금 뭐 통과가 되고 이런, 예. 게 아니고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좀 많은, 예. 상황입니다. 그리고 뭐 단기간에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그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, 네. 여기에서 메디케어 포 올 법안이 언급이 되는 시기에 헬스케어 섹터가 흔들릴 수도 있다,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내년까지는 좀 나타날 수 있다,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자,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심리적인 건지 아니면 펀더멘털이 실제로 약화된 건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여기도 좀 혼재가 돼 있다고 좀, 예. 보실 수가 있는데 소매 지표 자체는 예상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지만 주택 판매 지표와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좀 지속을 하고 있고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지만, 하지만 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예상을 또 상회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서 또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영향보다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시기에는 글로벌, 예. 경기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제 자체가 또 불안해질 수 있다, 이 포인트가 상당히 또 우려가 되는 포인트인데요. 아무래도 이러한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시나리오적인 접근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이제 5월이 다 끝났잖아요. 6월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? 6월과 같은 경우에는 또
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 이슈 자체가 예.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또 힘든 상황이고 또 완화되고 또 심화되는 기간이 좀 반복이 되고 예.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. 여기에서 6월과 같은 경우에는 6월 FOMC 당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G20 회담 자체도 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화훼 이슈들과 또 앞에서 말씀 주신 또 희토류와 같은 이슈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좀 상당히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.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좀 수익성 기반의 접근 그리고 옥석 가리기보다 좀 중요해지는 시기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서 플러스 좀 아무래도 변동성이 계속 심화가 된다기보다는 예. 변동성이 심화되고 완화되는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공격적인 기업들 그리고 좀 방어적인 기업들 그리고 공격과 방어가 좀 같이 좀 예.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갑옷적인 예.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적절히 좀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 글로벌 주식 리서치 센터 최보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